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밀리 여러분, 데이비드카입니다. 자, 오늘은 CPU AS를 보냈던 그 제품이 입고가 돼서 교환된 CPU로 장착을 해서 정상 구동되는지 확인을 하려고 준비를 했고요. 제가 이번 영상을 찍는 이유는 물론 다른 예전 영상들도 AS 보내서 교환돼서 장착하고 출고되는 것까지 영상들을 많이 찍었었는데 토요일 브이로그 영상 중에 CPU 불량권으로 입고됐던 시스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14900K의 CPU를 저희가 두 군데를 보냈거든요. 그 전날 입고돼서 불량 확인된 CPU 그리고 그날 토요일 날 낮에 입고된 시스템 저희 매장에서 불량 확인된 거 그래서 두 개를 보냈는데 한 군데 업체에서는 뭐 바로바로 불량 확인하고 새 제품으로 이렇게 교환을 해주셨어요. 나머지 한 업체에서는 일단 연락이 왔었는데, 불량이 아니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상이 없다. 뭐 이런 말씀 하셔가지고, 저희 영상 중에 찍어놓은 게 있다. 좀 봐달라. 그거 보시고 좀 참고 좀 해달라. 고사양의 게임 돌릴 때 렌더링 오류가 나고, 메모리 부족 에러 나고, 오류가 난다. 14900K CPU에서 저희 테스트용 14700K로 교환했더니 잘 되었다. 참고를 좀 부탁드린다. 해서 조금 더 늦었어요. 2, 3일 후에 연락이 오셔서 어찌되었든 CPU로 이상이 없다. 증상 확인이 안 됐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기사분께서 딱 잘라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CPU 불량은 아니다. 하지만 교환은 해주겠다. 다음에 또 동일한 증상으로 입고가 되면 이 CPU는 교환해 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더 찍게 됐고, 2월 토요일 브이로그 보시면은 증상 나오거든요. 기존 브이로그 영상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과연 14900K 교환 받은 새 제품 장착을 했을 때잘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14700K로 바꿨더니 잘 되더라.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기사분께서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뭐 얘기할 순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기사분 말대로 14900K 일단 교환을 받았으니까 그럼 새 제품을 꽂아보자고요. 기존처럼 렌더링 오류, 그리고 메모리 부족 오류 메시지가 나는지 안 나는지 보면 되겠죠. 제가 뭐 해당 기사님한테 불량이 아닌 걸 불량이다 막 쪼르는 건 아니거든요. 문제가 발생됐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달라 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뭐딱 잘라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교환은 해주되 다음에 이런 증상은 더 이상 교환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불량인 제품을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사후 적절한 조치를 받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뭐 얘기가 좀 길었네요. 어찌됐든 한번 개봉해서 장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고객분이 말씀하셨던 뭐 철권, 호그와트 레거시. 호그와트 레거시만 접속해봐도 알거든요. 그래서 그거 돌려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오류 증상 나왔던 영상은 제가 위에다 올려놓을게요. 이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영상이 좀 길어요. 토요일 브이로그라서 아마 중간 지나야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CPU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정품 박스 교체를 받았고요. 인텔 i9 14900K CPU 장착은 잘 했습니다. 이제 헤더 장착해서 켜보도록 하죠. 스위치가 어디 있더라? 여기 있네요, 스위치. 현재 전원 키자마자 아무 설정도 안 건드렸습니다. CPU 교체만 딱한 거예요. 뭐 바이오스에서 뭘 설정을 바꾸거나 바이오스 초기화를 하거나 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현재 i9 14900K 메모리 32기가. 이 상태에서 게임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자동 로그인이 되나 모르겠네. 스팀, 여기서 호그와트 레거시. 일단 레이저 업데이트라고 있네요. 요거 업데이트 끝나면 바로 호그와트 레거시 자동 로그인이 된다면 철권 8까지 실행을 해볼게요. 온도 프로그램도 하나 띄워놔야 되겠다. 하드웨어 인포 온도 프로그램도 하나 띄워놓고요. 보통 메시지가 뜰 때는 여기 세이더 준비 중 여기서 보통 뜨거든요.
렌더링 부족, 메모리 부족 이런 식으로 딱 뜹니다. 제가 카메라 끄지 않고 메인 화면 뜰 때까지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뜨죠. 이게 안 되거든요. 기존에 저희가 불량으로 판단했던 14900K 센터 입고시켰던 CPU는 이게 접속이 안 돼요. 제 토요일 브이로그 보신 분들은 이제 메시지 보셨을 텐데 CPU를 교체하면 뜹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러한 증상으로 보냈는데 CPU 이상이 없다고 하시니까 저로서는 좀 답답한 거죠. 그리고 제 중간적인 기사 입장에서는 동일 제품인데 A업체에서는 불량 판정을 받고 B업체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참 난해하거든요. 잘 되죠. 게임 종료하고 철권도 접속해 볼게요. 철권 8 업데이트를 좀 해야 되는구나. 지금 업데이트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다운로드 10%거든요. 접속되는 대로 바로 다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접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접속이 됩니다. 기존 영상에서는 철권 같은 경우에도 여기까지도 진행이 안 됐거든요. 고객분도 14700K로 바꾸면서 호그와트 레거시나 철권 접속에서 잘 되는 거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CPU로 i7, i9 교차 테스트에서 정상 작동이 된다면 다른 부품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기존의 14900K에서 새 제품으로 보내준 14900K 장착을 해서 잘 되니까요. 물론 사용하면서 고장이 나거나 순행이 약하니까 순행 쿨러를 바꿔야 되겠다, 더 성능 좋은 쿨러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거는 차후 문제인 것 같고요. 어찌됐든 CPU 불량은 맞다. 저희도 다 뜯고 택배 포장해서 택배비 내에 가면서 보내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만 바꿔주겠다, CPU에 이상이 없다, 차후에 이런 증상은 교환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이 증상 같은 경우에 저희 말고 댓글들을 보니까 해외 유튜버들도 요즘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보들이 댓글들로 올라오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어찌됐든 저희가 점검을 해서 교체 테스트를 해서 이상이 있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는 보낼 수밖에 없어요, 센터에. 거기에 따라서 좀 적절하게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에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차후에라도 그 증상일 때 CPU 교체했더니 이렇게 접속이 잘 되더라 라고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14900K 보내주신 새 제품으로 교체해서 잘 작동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컴퓨터 이쪽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 업체의 메인보드, 그 업체의 그래픽카드, 그 업체의 CPU 계속 사용을 해야 돼요. 저희가 뭐 특정 회사 브랜드가 안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저희도 소비자 입장으로서 적절하게 조치를 받고 싶은 입장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고객분께서 좀 급하신가 봐요. 맡기신 지 일주일 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늦게라도 찾아가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에 연락을 드리고 빨리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가장 최신 버전으로 작업을 하고 출고를 할 예정입니다. 업데이트하고 출고를 하겠습니다.